자, 9점 스카치 더블 방식이고요. 우리 그룹의 캐피탈 첨판 김민영 선수, 하나카다나페이 초클루 사카야에코 선수입니다. 자,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이면 초구가 더 부담스럽겠죠. 네. 자, 부담감을 좀 크게 갖고 가는 앞돌리기보다는 시원하게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 선택합니다. 자, 키스는 일단 빠졌고, 자, 5 쿠션으로 자, 네, 성공합니다. 자팍 선수. 본인 키스 빠진 것 때문에 네,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요 키스. 무서웠어요. 네,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만날 뻔했습니다. 김민영 선수 자세가 너무 불편한데요. 거기다 왼손이에요. 네. 자, 빗겨치기 더블 쿠션 키스가 났는데요. 자,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네, 쫓아갔습니다. 성공합니다, 김민영 선수. 이야.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맞을 공이었나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 각도가 뭐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네. 네. 김민정 선수 감기 걸렸나요? 그러니까요. 목에. 네. 자, 차박 선수 연속 득점 이어갈 수 있을지요? 이 연속 득점 성공했고요. 우리금융 캐피탈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자, 잘 돌린 것 같긴 한데요.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3연속 득점 성공. 오늘 경기에서 선수 선수의 목소리가 처음 들린 것 같은데요, 느낌이? 굿샷 하는 소리가 선수 선수 목소리였죠? 네. 자, 옆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서원설 선수의 목소리가 또 들리기를 우리 금융 캐피탈 팬들은 바랄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 공을 역회전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이걸 대회전으로 각도를 짧게 만들어 줬는데. 네, 자, 힘이. 자, 여기서 거의 이제 근접한데요. 여기서 힘이. 자, 힘이. 힘이. 아, 성공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굿샷이 들립니다. 아, 김민영 선수 작은 거인이에요. 네. 아, 참 배팅도 참 잘 들어갔고. 이야, 뒤돌려치기 대회전 짧은 각으로 멋지게 성공합니다. 아, 좋아하네요. 아, 다시 한번 어려운데요. 아, 쉽지 않았어요. 네, 저게 붙었더라면. 아, 그러면 정말 좋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게 운이 있는 거거든요. 붙으면. 네. 하지만 뭐 1이닝에 4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 참 좋죠. 자, 하나카드 초콜로 선수가 나섭니다. 자, 옆돌리기. 점 좋고요. 네. 다음 포지션도 완벽하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뱅크샷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선수가. 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일단 확률은 비껴치기가 더 좋은데.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카이 선수가 또 이런 공 넣어치기를 잘하고 걸어치기도 잘해서. 네. 회전이 없는 거 보니까 걸어치기 같은데요. 네. 자, 걸어서 갔어요. 자, 잘 세웠는데요. 성공합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 대단하네요. 그 아야코 선수, 그 사카이 선수가 보면은 뱅크샷을 참 잘해요. 네. 저도 빗겨치기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두 선수가 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거는 뱅크샷을 보는 건데 그랬죠. 아, 멋지게 성공합니다. 바로 한 점 차로 추격하네요.
아,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초콜릿 선수. 자, 다시 한번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아, 조금 모자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수비가 됐는데요. 네. 자, 김민영 선수가 공격할 차례인데요. 역회전이 조금 모자랐어요. 네. 아니면 이거보다 이제 두께를 좀 얇게 맞추던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했겠죠. 아, 역회전 넣어치기. 저런 배치에서는 좋은 선택이 되겠군요. 어, 그렇죠. 네. 자, 대전 백샷으로 갑니다. 길게 뽑았는데요. 자, 이게 오! 이게 성공합니다. 김민영 선수 이걸 잘 젠듯하게 맞춰냈어요. 감동적입니다. 네. 아, 김민영 선수 대회전 뱅크샷을 딱 필요한 만큼의 두께만 맞도록 돌려냈습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셨네요. 네. 아, 네, 다음 배치는 좀 어렵습니다. 차팍 선수가 점수를 내주고 싶을 것 같은데 배치가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관중석에서 또 힘 얘기가 나옵니다. 아, 김민영 선수의 그림 같은 뱅크샷으로 다시 점수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6대 3으로 앞서가는 우리금 캐피탈입니다. 아, 이 배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3뱅크가 적절하게 얇은 두께가 맞아줘야 됩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이 아까 이영규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공이 코너에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노란 공을 얇게 타격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출발했습니다. 3뱅크. 이게 이제 부담이죠. 얇게 맞춰야 된다는. 아, 근데 빨리 빨간 공이 떨어지겠네요. 김민영 선수 저거 배치가 괜찮은데요? 네, 걸어치기가 일단 뭐 네. 두께는 좀 어렵지만 배치 상황은 좋습니다. 다만 저 두께를 좀 얇은 듯한 두께를 잘 맞춰줘야 돼요. 네. 조금만 두꺼우면 공이 휘어질 수도 있고 키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벤치 타임아웃 세 번째입니다. 자, 걸어치기를 치겠다고 하는데 네. 타격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 쿠션. 선택을 바꾸나요? 선택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선택은 이 선택인데 네. 원쿠션에서 공을 향해서 입사각을 만들 때 그 네. 입사각을 만드는 느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자, 엄상필 리더가 지금 세 번째 나왔거든요. 전에 두 번은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였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또 워낙 단신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또 부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큐거리로 정말 잘 쳐요. 오, 잘 걸어냈어요. 자, 아, 사이만 아니면 되는데 저 뒷공간이 뒷공간이 보입니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잘 쳤는데요. 저희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죠. 최대한으로 해냈다. 네,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해냈는데 네. 뭐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네. 아, 참 아쉽습니다. 아,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봤는데도 네. 그게 안 맞습니다. 자, 6대 3 석점 차입니다. 이제 추격에 나서야 되는 초클루 사카이 선수조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조금 모자랐습니다. 전에 3세트까지 하나 카드의 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네. 경기가 쉽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혼합복식에서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죠. 네.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자파크 선수 옆 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자, 득점을 잘 만들어냈고 다메치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넣어치기 힘든가요? 가능은 하죠. 네.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쉽지 않다는 거죠. 아. 네. 진공을 이제 튕겨주는 느낌보다는 약간 끌림 느낌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어, 그죠, 가죠. 네. 근데 일목적과 두껍게 맞았을 때 키스의 위험도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튕겨지는 느낌으로는 가기가 한계 지점이 좀 벗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끌리는 느낌까지 줘야 되는 거고, 그 끌리는 모양새가 나온다 치더라도 내공이 좀 너무 늦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도 커지거든요. 네, 그렇군요. 두께만으로는 힘들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두께도 좀 얇았어요. 자, 사카야에코 선수 배치가 좀 풀렸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자, 성공하고요. 자, 7대 4 석점 차입니다. 키스가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오, 이걸 되돌아오길 가네요. 조쿠르 선수가 이런 배치 되돌아오기를 참 좋아하더군요. 아 이게 좀 넘어가는데요. 좋겠어요. 예. 지금 사카이 선수에게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혼합복식에서도 초쿠르 선수가 저런 선택을 한번 했었어요. 네. 되돌려치기를. 아, 그게 그 뒷공 포지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빨간 공이 맞았다 치면 저 네. 노란 공은 저기 쓰고 워낙 또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뒤돌려치기가 각을 조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차박 선수 뒤돌려치기 여기서 회전이 아 됐습니다. 네. 자, 8대 4 세트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세트 4 우리 언 위니스. 자, 세트 포인트인데 아, 저 하얀 공이 정확히 코너에 서 있네요. 저건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어, 넣어치기를 치나요? 자, 깊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아, 이게 키스가. 어, 사람 키스가 나면 아, 이게 키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깊게 차고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됐어야죠. 네. 원메이크 넣어치기에 키스 위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체가. 두 선수가 대화를 오래 나누는데 일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영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비켜치기 세전을 길게 돌려놨는데 빨간 공의 진행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키스가 어? 키스가 있는데? 자, 이거 잘하면 오! 성공했어요. 네. 자, 오늘 확실히 하나 카드에게 행운은 참 많이 따릅니다. 네. 뭐 물론 아까 전에 김민영 선수도 행운의 득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운의 득점도 그렇고 네. 공 서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카드 쪽이 좋아요. 자, 뒤돌려치기. 아, 잘 끌었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2연속 득점. 8대 6, 2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다음 배치가 앞돌리기 짧게가 일단 일반적인 선택인데 네. 두께가 편하진 않습니다.
코너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깊으면 안 되고요. 아, 오히려 또 한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사이쯤 고원자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깊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너무 깊으면 키스가 있군요. 네, 키스도 있고 각도도 조금 무서웠죠. 네. 그러니까 두께가 좀 편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게 편한 두께를 치면 일목적과 너무 많이 진행을 해요. 네. 자, 두꺼우면서 코너로 향하니까 저렇게 키스가 나는군요.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자신 있게 라고 외쳤는데 자. 자, 옆돌리 근데 빨간 공 옆돌리기 가네요. 빨간 공으로 두껍게 처리를 하고 키스 제거를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키스 빼고 자 좋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모나폭식 4세트는 우리 금융캐피탈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